여기는 광양 백운산 등산로입니다. 최단거리로 올라가는 코스고요. 여기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운산 정상 오른쪽이네요. 착륙을 자세는 주차장 근처에 할 수도 있고요. 좀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비행을 해보고 기류가 깨끗하면 착륙하는 주차장 인근에 착륙할 것이고, 기류가 좀 거칠면 광양 시내 방향으로 가서 넓은 공터에 착륙할 겁니다. 좀 전에 올라오면서 버스 시간표를 봤는데요.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어요. 대충 착륙을 한 20분 정도, 매시간 20분 정도 착륙하면은 올라오는 버스를 탈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백운산 정상 2.7km. 백운산 등산 안내도입니다. 1코스 논실에서 한재 신선대 정상 2시간 10분. 2코스 진털에서 병암 진털 삼거리 정상 2시간. 지금 제가 올라가는 코스가 2코스네요. 지금 여기서는 한 시간 반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이제 해발 한 600m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광양 백운산이 고로쇠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나무들이 다 고로쇠 나무예요. 이거 다 고로쇠 나무죠. 표피를 내보면 딱 표가 납니다. 고로쇠 나무들은. 백운산은 하동 쪽에서 비행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광양주로 올라가는데 산 좋습니다. 계곡도 좋은지 옆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네요. 여기도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곰이 한 번씩 넘어오는가 봅니다. 예, 삼거리까지 올라왔네요. 1.9km 걸어왔고, 백운산 정상 1.4km. 제가 한번 볼까? 현재 위치가 여기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1.4km 남았습니다. 고로쇠 수입 배관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절절절 물살이 자꾸 좋아요. 올라왔죠? 보이는 나무들 대부분이 고로쇠 나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백운산 정상 300m 남았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고도가 한 1200 정도 될 거예요. 고도는 거의 다 올려왔고 옆으로 잠시만 가면 됩니다. 1100m로는 길이 질고 1100 위로는 길이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좋아서 녹았는데 올라오는 길은 얼어서 좀 미끄러웠습니다. 오른쪽에 구제봉 보이고 정면에 형제봉, 뒤에 창봉, 반야봉, 예, 노고단 다 보이네요. 여기는 광양 백운산입니다. 1220입니다. 도설봉, 따리봉, 그렇죠. 자, 뒤에 가야산도 보이고. 오늘은 여기서 이륙할 겁니다. 여기는 광양 백운산입니다. 조금 더 걸었으면 좋겠는데. 야, 바람이 저기 안 들어가네. 앞뒤 공간이 없는데. 더 뒤로 가야 되나? 자. 가자.
여기는 강양 백운산입니다. 야, 근데 이것이 자기야, 건빵 먹어라. 저기에 건빵 올려놨다. 여기는 광양 백운산입니다. 전라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랍니다.
속도가 보자. 21km. 반대다. 저기 또 정풍이네. 걸어 올라가자.
오늘은 시야가 좋아요. 저 옆에 구제봉도 보이고 저 뒤에 좀 멀리 장흥봉도, 지리산 장흥봉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가요? 앞으로 좀 드나 볼까요? 이 앞쪽이 있다네. 이제 이렇게 뜬 높이랑 비슷해졌어요. 대봉, 하동, 형제봉이랑 구제봉 다 잘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보다 고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요 방향이 정풍이에요. 이렇게 뜬 저기가 백운산, 뒤에가 신선대입니다. 저기가 요 앞에가 하동 형제봉, 구제봉. 자, 이제
저기에 느낌상 여기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멋져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정풍성이네요. 남산가봐요. 광명, 대건산, 호철스러운 그런가봐요. 밑에 철탑이 있어요. 철탑이 어디로 지나가나. 여기서부터는 바람 방향이 남서예요. 저 위에는 서풍이었는데 여기 한 2급 장비면 돼도 연동선 따라서 저 광양 가장 선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옅다 보니까는 LD가 정말 안 나와요. 곧 올리기도 어렵고. 저쪽에 버스 다닐만한데 내려서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걸어가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도 올 때 보니까는 거의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앞에서부터요. 광양 백운산은 한번 올라가려고 한 지가 한 4-5년 됐어요. 사실 오늘은 여기하고 발해봉 둘 중에 하나 어디 올라갈까 고민하다가 왔는데요. 발해봉이 국립공원이라서 도둑부행이라서 발해봉 접고 여기 올라왔어요. 백운산 다음에 올 때는 하동짝에서 올라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뒤로 날아가는 게 착륙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기는 요 앞쪽에서 올라가는 게 편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2시간 좀 안 걸려요. 정금해가 걸어서 2시간 조금 안 걸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0분, 1시간 40분, 5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앞에 붙이면 고도가 올라갈란가요? 35km. 이야, 많이 까진다. 여기는 사면이 발방향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올려주려나 모르겠네요. 올려주면 좀 더 가고, 안 올려주면 저 앞에 가서 내려. 올라가겠다. 이쪽에서 뜨나? 고도가 많이 까져요. 다행이네. 저기 갔으니까, 저기 갔으니까. 여기가 내려졌네요. 이쪽에 내려야 되겠네. 내려서 절로 건너가면 아니다, 저쪽에 내려야 되겠다. 오케이.
딱 좋아요. 잠시만요. 여기 튀고 왔어. 여기 안 내려도 되겠다. 지금 50m 올라갔어요. 예띠 분발하자. 현재 120m 올라갔습니다. 요쪽이가 더 잘 올라가네. 예띠 참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250m 올라왔어요 지금. 15분 정도 후에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 한 20분 정도 뒤에 여기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뒤에 버스가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걸 타야 되는데 이쪽에 내려야 되겠어요. 이제 어디에 내릴까? 지금 안 내리면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려갑니다. 예띠야, 니는 안 돌아가보자. 안 돌아가네. 이씨, 나 다 놨는데. 안 돌아가네. 자, 한 번 더.
32, 34, 36. 여기가 꺼지는 자리네요. 이거 잠시 말씀드리겠네. 자, 고도 잘 내려갑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려는 건데요. 딱 한 시간 병했네요. 빨리 챙겨서 버스 정류장 가면 벤틀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올 겁니다.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21-3 10분 후에 도착한답니다. 땅 못 찾아서 착륙을 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구제봉이나 아니면 오산월군장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딱 도착해가지고 이륙장 올라가면은 해가 질 것 같아요.